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대구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금호강 하중도에 94억 원을 투입해 하중도 명수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을 통해 신천대로에서 노곡교 하부둔치 방향의 차량 진출입로를 신설하고 둔치 주차장도 확장하고 도시철도 3호선 연계교량을 설치합니다. 또 전망대 설치와 이벤트 광장, 음수대, 쉼터 등 편의시설을 늘려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 대구 국제 패션 페스티벌이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와 북성로 공구골목 1원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구에서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행복, 창조 대구입니다의 정미정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금호강 하중도에 94억 원을 투입해 하중도 명소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하중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중도를 전국 최고의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시민 정책 제안 등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하중도 명소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사업을 통해 하중도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신천대로에서 노곡교 하부 둔치 방향에 차량 진출입로를 신설하고 둔치 주차장 확장, 도시철도 3호선 연계 교량을 설치합니다. 또 하중도의 경관 개선을 위해 노곡교 중앙부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이벤트 광장과 음수대, 쉼터 등 편의시설을 늘려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권 시장은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사업을 통해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중도가 전국적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 대구 국제 패션 페스티벌이 22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와 북성로 공구골목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패션 문화 페스티벌은 지역의 패션을 중심으로 문화 예술 콘텐츠와 IT 등을 협업시켜 창조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구 문화의 역사를 간직한 옛 제일모직터와 북성로를 새로운 시공간으로 창출했으며 패션, 예술, 그래픽, IT, 증강현실 엔지니어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 구현을 선보였습니다. 또 관람객들에게는 직접적인 체험과 인터랙티브한 관람 방식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대구시는 새로운 개념의 패션 문화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의 패션 유망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패션 도시 이미지가 제고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근대 문화 관광 자원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2017 대구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22일, 23일 양일간 삼성 창조 캠퍼스와 오페라 하우스, 국채보상 기념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시민과 같이 가치 업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공공기관과 공공구매 협약, 사회적 경제기업 문화예술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체험 부스 운영으로 이전 박람회와 차별화를 돕습니다. 특히 공공구매 협약식은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기관 등 37곳이 참여해 지역 최초,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권 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고 사회적 기업 간 협력이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17회 대구 글로벌 게임 문화축제 이펀이 22일부터 사흘 동안 동성로 야외 무대와 서상동 고택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더 강화된 도심 역할 수행 게임과 모바일 게임 대회, 게임 코스프레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또 철권과 스트리트 파이터 등 추억의 게임과 인기 프로게이머 토크 콘서트, 게임 중독 자가진단 부스도 진행됐습니다. 시는 이번 행사로 게임이 건전한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기업 게임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자 화합을 위한 제12회 대구 자원봉사 박람회가 22일, 23일
두리공원 성당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는 자원봉사자,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대구를 만들어주겠다는 다짐과 약속에 안전도시 대구, 약속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기관 단체별로 총 64개 부스를 운영하고 주제관, 홍보체험관, 브이세이프관 등을 통해 다양한 자원봉사 홍보와 체험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시는 자원봉사가 대구 시민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7 지구를 위한 대구 시민생명축제가 지역의 90여 개 시민단체와 함께 24일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렸습니다. 지구를 위한 차 없는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그리는 초록도시 그림전,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버스킹 페스타 등 다양한 주제마당별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동아시아 락 페스티벌 등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구에서 시작된 지구의 날 행사를 재조명하고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갈망을 사진으로 전시하는 지구의 날 역사관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기념식 후에는 일반 시민 천여 명이 참여하는 시민 녹색 대행진 행사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